터너가 탑에서 받자마자 올라갑니다. 로페즈를 넘어 적중. 미들턴이 스텝백으로 빠져나왔죠. 이쪽도 3점포입니다. 토핀을 상대로 페이스업 시도하는 포르티스. 잽스텝 주고 점퍼네요. 토핀과 베벌리가 충돌하는데요. 토핀이 가진 공을 가져가려 했던 베벌리. 베벌리를 벤치로 밀어버리는군요. 토핀은 테크니컬을 정립합니다. 할리버튼과 1대1을 시도하는 베벌리죠. 엔드원 얻어내는 베벌리. 멘탈 파괴 세레머니까지 시전합니다. 미스매치 상황을 맞이한 터너인데요. 스핀무브로 완벽히 제압합니다. 더블팀 오자 코너턴에게 빼주는 포르티스. 시약함이 쫓아가봤지만 코너턴의 슛이 림을 가릅니다. 타이밍으로 터너를 제치고 들어가는 포르티스. 한 손으로 가볍게 올려놓네요. 미들턴이 골밑 깊숙이 들어가는데요. 네이스미스를 속이고 추가 자유투까지 얻습니다. 홈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는 사슴군단. 점수차는 계속해서 벌어지는군요. 시약함이 어떻게든 골밑을 공략해보죠. 고군분투하는 시약함. 공을 따낸 포르티스가 텅 빈 상대 진영으로 달립니다. 두 손으로 마무리. 이번엔 토핑과 함께 춤을 춰버리네요. 2승 3패를 만든 사슴군단. 오늘은 더블더블 활약을 펼쳐준 포르티스입니다. 맥시가 자신의 스피드를 과시하는군요. 빛의 속도로 달려가 올려놓습니다. 하트와 브런슨을 제치고 들어가는 맥시. 브런슨이 아이솔레이션을 시도합니다. 맥시가 도움 수비를 왔지만 소용없었죠. 하트가 공중에서 잡아 라페스로 연결하네요. 전반전 마지막 공격을 시도하는 필라델피아. 아누노비의 손끝을 살짝 넘기는 맥시의 감각적인 레이업. 하턴슈타인을 상대로 돌아 들어가는 엔비드인데요. 기어이 휘스를 얻어내며 엔드원을 정립합니다. 맥시에게 잘 찔러준 엔비드죠. 디빈첸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크로스오버에 완벽히 속아버린 맥브라이드. 맥시가 추격을 위해 빠르게 3점 슛을 올라가네요. 슛 페이크로 로빈슨을 공중에 띄우고 4점 플레이를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원 포지션 게임이죠. 아직 시간이 있는 상황, 맥시가 로고에서 조준해봅니다. 자신의 슛감을 완벽히 알고 있었던 타이리스 맥시. 뉴욕에선 뉴욕의 왕이 나설 차례죠. 뉴욕의 공격이 실패하고 필라델피아의 반격입니다. 엔비드를 마주하는 브런슨인데요. 다시 한번 엔비드를 상대로 돌파합니다. 결국 뉴욕 원정에서 승리를 따내고 생존에 성공한 필라델피아. 갈랜드가 과감하게 한번 침투합니다. 수비수 둘을 뚫고 엔드원 마무리. 오크로의 식도 패스가 연결되네요. 갈랜드가 예리한 움직임으로 파고들죠. 왼손으로 바꾸는 여유까지. 썩스가 거의 뺏을 뻔했는데요. 외곽포를 꽂아버립니다. 모블리가 갈랜드의 침투를 잘 봤죠. 이미 따라가기엔 늦었던 벤케로였습니다. 바그너의 공을 스틸해내는 클리블랜드. 오크로가 이타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는군요. 벤케로가 카터의 위치를 잘 확인했죠. 모리스를 달고 들어가보는 벤케로. 혹쾌한 원핸드 슬램으로 응징합니다. 미첼이 혼자 속공을 전개하네요. 재역전하는 클리블랜드. 벤케로가 멀리서 조준해봅니다. 다시 리드를 잡는 올랜도. 4쿼터 막판 아직 승부를 알 수 없죠. 바그너가 동점을 향해 림으로 돌진합니다.
모블리가 잘 쫓아가 결정적인 블록슛을 해내네요. 정확히 막아냈죠. 벤케로가 3점을 성공시켰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3승 2패를 만드는 클리블랜드. 정말 중요한 5차전에 승리를 거둡니다.